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소개시켜드릴 맵은 유턴이란 맵인데요. 유튜브 댓글로 이제 제노님께서 요청을 해주셨어요. 이제 뭐 약간 미션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받고 시작을 했는데, 원숭이 실험실에 있는 모든 이제 능력을 비활성화를 해두고 깨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원숭이 연구실, 이 실험실을 스탯 찍는 게 뭔가 노가다 같아 보여가지고 아직 이제 뭐 많이 못 찍으셔가지고 이거를 모두 비활성화를 한 상태로 깨달라고 하셨어요. 이제 뭐 프리미엄 스토어도 이제 초보분들, 모바일 분들, 유저분들 이제 모두 따라 하실 수 있게 모두 비활성화를 해둔 상태고요. 이제 전문 빌딩에 대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다트 훈련 시설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트 훈련 시설을 이용해서 이제 뭐 맵 클리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유턴이란 맵은 고급 난이도에 속하는 맵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유턴이에요. 유턴을 하고 휙 지나가 버리면 이제 끝나는 맵이고, 맵 특성은 이제 뭐 두 갈래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는 뭐 이렇게 다트 훈련 시설을 이용해서 다트 원숭이 요거 이제 공짜 무료 원숭이를 한 마리 짓도록 했고요. 보시면 이제 판매가가 0원이죠. 판매가가 0원인데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엔지니어 원숭이를 이용해서 버틸 건데 600원을 모으는데 좀 힘들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전우조로 이렇게 두 마리를 짓게 됐습니다. 일단 뭐 600원은 이렇게 두 마리를 모아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제 뭐 엔지니어 원숭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풍타디를 조금이라도 이제 해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처음에 효율이 극도로 좋아요. 처음도 좋고 나중에 이제 엔지니어 원숭이를 이용해서 클리어를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제 막 좀 PC판에서는 좀 마우스 이렇게 클릭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이거 그 문 같은 거를 이제 깔거든요. 바닥에 풍선을 이제 흡수하는 문 같은 거를 이제 깔아놓는데, 함정 같은 걸 깔아놓는데 그거 이제 마우스로 클릭해야지 이제 돈을 먹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귀찮아가지고, 모바일 유저분들은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모바일 유저분들은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뭐 PC판은 이제 뭐 약간 이제 제가 써봤는데 엔지니어 원숭이를 이제 뭐 그렇게 끝까지 업그레이드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만 쓰고 이제 중후반에는 이제 다트 원숭이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무료 원숭이를 한 마리 더 지어줘서, 10라운드니까 무료 원숭이 한 마리 더 지어줘서 원숭이 이제 두 마리가 된 거고요. 1200원이 모이면은 이제 바나나 농장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나나 농장 먼저 왼쪽 거 업그레이드 하나를 해주시고, 이제 이 다트 원숭이 오른쪽 거 먼저 세 개를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뭐 사거리 업그레이드부터 해도 되긴 하는데 무조건 이거 오른쪽 거 세 번째 거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지 이게 좀 더 라인을 잘 맞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왼쪽 거 아직 집어치우고 이제 오른쪽 거 세 개부터 업그레이드 했죠. 그리고 오른쪽 세 개부터 업그레이드 하고 이제 뭐 왼쪽 거 이렇게 두 개 업그레이드 마저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이제 실험실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농사보다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제 안정적으로. 근데 이 상태로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초반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바나나 농장 이거 1680원까지 모을 거예요. 1680원까지 모으고 이 다트 원숭이 한 마리를 강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3억. 일단은 뭐 1680원이 모였죠. 그리고 이제 무료 원숭이 20라운드니까 무료 원숭이 한 마리 지어주시고 이렇게 다트 원숭이를 마저 이제 강화를 해주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2-3업 된 업그레이드, 2-3업 업그레이드 된 이제 다트 원숭이가 이제 두 마리가 있는 거고요. 이제 또 돈을 모아서 농사에 좀 더 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그, 이제 바나나 업그레이드가 이제 뭐 두 개, 한 개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죠. 그럼 이제 마저 이 원숭이부터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줄게요. 요것도 이제 2-3업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2-3업 업그레이드가 됐죠. 무료 원숭이가 3마리인데 3마리 다 이제 2-3업 업그레이드 해놓고 이제 다시 농사를 짓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이제 뭐 충분히 잘 막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680원을 또 모아서 이 왼쪽 거 두 번째 거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방금 이제 납풍선이 나왔는데 다트 훈련 시설을 이용해서 이제 뭐 다트 원숭이가 이제 납풍선에 이제 폭발하는 다트를 던져서 이제 부신 거죠. 일단 농사는, 농장은 이제 2단계 업그레이드가 가장 효율이 좋다 생각해요. 이 2단계 업그레이드 하다가 이제 바로 그 뭐야 공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빌드를 이제 제가 주로 쓰기 때문에,
이제 무료 원숭이 한 마리 더. 30라운드니까 10라운드마다 이제 무료 원숭이 한 마리씩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짓도록 할게요. 농사를 또 지어주시고 틈틈이 33라운드까지는 그냥 이거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닷도 납풍선을 또 잘 잡아줬죠, 다트 원숭이가. 그리고 이제 33라운드인데 이제 35라운드를 이때부터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5라운드에는 이제 좀 맷집이 좀 강한, 좀 몸이 좀 센 이제 그 무지개 풍선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닌자 풍선, 닌자 타워, 닌자 타워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가난하죠. 다른 영상 보시다가 이 영상을 이제 보러 오신 분들은 생각하시면은 이제 좀 아직도 이제 바나나 농장이 세 개 반밖에 안 지어졌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바나나 농장을 이제 두 개를 저는 하나로 칩니다. 업그레이드 이제 두 개 된 바나나 농장을 이제 하나로 쳐가지고 보통 세 개 반밖에 업그레이드가 안 됐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최대한 안전한 루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방금 이제 뭐 풍선이 나왔는데, 그 무지개 풍선이 나왔는데 이제 닌자 원숭이 이제 3위업을 해주니까 쉽게 막아버렸죠. 그리고 이제 농장은 요거 4개까지만 이렇게 짓도록 할게요. 4개까지만 이렇게 짓고 이 3,300원을 빨리 모아서 요 닌자 원숭이부터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물량이 나오니까 닌자 원숭이 빨리 업그레이드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4위업이 됐죠, 그쵸? 이번 라운드 돌리면서. 그리고 이제 뭐 엔지니어 원숭이는 딱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팔고 농사를 짓도록 할게요. 납풍선도 잘 잡고, 뭐 닌자 원숭이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풍선들도 잘 잡고 있죠, 현재. 여기서 이제 한 라운드를 돌려주시고, 원숭이 한 마리를 이 라운드 돌리는 도중에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무료 원숭이가 4마리인데 4마리 다 2, 3업 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렇게. 그리고 이제 40라운드에는 이제 세라믹 풍선, 제가 아까 말씀한 세라믹 풍선이 나오는데 업그레이드를 마저 해주면서 이렇게 버티도록 할게요. 그리고 닌자 원숭이를 이렇게 한 마리를 더 짓도록 하겠습니다. 43라운드에 세라믹 풍선이 다수가 나오는데 그걸 막으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닌자 원숭이부터 지어주시고, 여기 안 지어지네. 뭔가 잘못 지었나 본데? 원래 이쪽에 지어지거든요. 일단 이 상태에서 43라운드 돈 되는대로 이렇게 닌자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이제 닌자를 팔아주시고, 이제 43라운드 지나면은 닌자가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요런식으로 이제 보시면은 농장이 1, 2, 3, 4, 5, 6, 7, 8, 9, 9개죠. 9개를 모두 한 바퀴 돌려주세요. 한 라운드 돌려주세요. 원숭이 실험실이 없을 때는 이렇게 농장 두 개짜리 아홉 개를 이제 그 한 바퀴 한 라운드 돌려주시고 이렇게 팔아주세요. 이 마을은 이제 원숭이들 이제 시야도 닿고 이 농장 시야도 닿을 수 있는 이 위치에 건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한 300원 정도 모자른데 이건 이제 뭐 라운드를 돌리면서 나오는 돈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바로 해주도록 할게요. 공장 업그레이드. 지금 공장 업그레이드 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45라운드인데 46라운드에 이제 MOAB 등급의 이제 풍선이 나옵니다. MOAB 등급의 이제 풍선이 나오니까 요 바나나 슈퍼 원숭이 한 마리를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돈 남는 대로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데 초보분들이 이제 잘 넘기실 수 있게 가장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46라운드는 이제 MOAB 등급의 풍선이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원숭이를 변신을 시켜야겠죠. 근데 이제 47라운드는 이제 세라믹 풍선이 초반에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6라운드에 MOAB 등급의 풍선을 뿌시자마자 바로 이제 47라운드를 바로 돌려주세요. 초반에 세라믹 풍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변신이 유지된 상태로 세라믹 풍선을 뿌실 수 있게 잘 보세요. 돌리고 변신시키고
다시 돌리세요. 그럼 이제 세라믹 풍선 엄청 나오죠, 지금. 요거까지 딱 막으면은 변신이 풀려요. 그쵸? 약간 꿀팁이라면 꿀팁인데. 일단은 농사도 하고 싶은데, 좀 안전하게 하려면은, 변신 원숭이를 한 마리를 더 완성을 시켜주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세라믹 풍선이 나올 때마다 이제 변신을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라믹 풍선이 나오면은 변신.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공체 시력이 중요해요. 그다음 업그레이드도 이렇게 2일업을 해줄게요. 마을 2일업. 나머지는 이제 다 이제 뭐 캐모 풍선을 캐치하기 때문에 캐모 풍선까지 지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마을 사거리 닿는 안에서 왜 안 지어져? 됐다. 세라믹 풍선 나오면은 바로 이제 변신을 해주세요. 1번을 누르면 변신이에요. 끝이. 세라믹 풍선 나왔죠? 이렇게 변신 해주시고 요거까지는 이제 잘 막죠. 이러면서 또 이제 농사 좀 조금씩 지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50라운드 에모베이비 등급 풍선 나오면은 바로 변신 눌러주시고 세라믹 풍선 나와도 바로 변신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쵸? 잘 맞고 있죠, 현재? 그쵸? 요런 식으로 약간 어떤 느낌이신지는 알겠죠? 농사는 이제 심유를 기울여서 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 2, 3, 4, 5, 6, 7, 8. 일단 좀 더 농사를 해보고 공장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라믹 풍선이랑 MOAB 등급의 풍선이 나오면 변신 이렇게. 그리고 농사 모두 농사. 아마 이제 다음 라운드 돌리면은 이제 공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운드 한 마리 한 번만 더 돌리고 세라믹 풍선 나올 때 변신 잘 눌러주세요. 지금 이거 풀다운이 안 되기 때문에 MOAB 등급 나왔다. 변신 변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농장을 이제 다 팔아주세요. 그럼 이제 공장을 만들 돈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세라믹 풍선 나왔다. 변신. 그리고 원숭이 한 마리를 더 변신 원숭이로 만들게요. 변신 원숭이는 현재 세 마리입니다. 세 마리. 변신을 잘 눌러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을은 하나 더 지을게요. 이거 마을 왼쪽 거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니까 이 더 싼 값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마을을 그냥 이렇게 두 개를 박아버릴게요. 변신해주시고 이때 세라믹 풍선 많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막아주시고 일단 마을은 현재 이제 3일업 한 상태고요. 변신 또 눌러주도록 할게요. 세 마리면은 거의 무한 변신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을 하나는 팔고 변신 또 변신 변신 풀리기 전에 풀리기 직전에 이제 변신해도 아마 이제 무한으로 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쿨다운이 20%가 감소하거든요. 근처 능력 쿨다운이 20% 감소합니다. 이 마을이 되게 좋아요. 원숭이 지금 몇 마리지? 1, 2, 3, 4, 5, 6, 7, 8 8마리죠? 한 9마리까지만 지어주도록 할게요. 또 변신 또 눌러주세요. 그냥 무한변신 할 수 있어. 또 변신 풀리기 직전에 또 변신 눌러주시고 리듬을 타면서 또 이제 변신할 타임이 됐다 하면 또 변신 눌러주시고 또 된 것 같다 하면 또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슈퍼원숭이를 짓도록 할게요. 슈퍼원숭이는 좀 자리 이쁜 자 이쁜 데다 짓고 싶은데 한 여기 중간 지점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변신 지금 59라운드에 이제 캐모 납풍선이 나와요. 캐모랑 납풍선 이제 캐모랑 납이 이제 합쳐서 나오는데 다트 원숭이 앞에서는 이제 무의미하죠. 사실상 이제 닌자 원숭이도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닌자 원숭이도 없애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변신 눌러주시고 또 변신 눌러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공짜 원숭이 60라운드 되니까 공짜 원숭이 나와가지고 나머지 10마리 채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지금 슈퍼 원숭이는 그 캐모 풍선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캐모 레이더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도록 할게요. 변신은 이제 무한 변신 반복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심심하시면은 뭐 요렇게 심심하시면은 이제 뭐 이제 뭐 슈퍼원숭이 계속 늘리셔도 될 것 같거든요. 슈퍼원숭이는 계속 물량으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잘 맞고 있죠 현재. 슈퍼원숭 이제 뭐 태양신 두 마리 완성됐고요. 다트원숭이가 중후반에 진짜 좋아요. 슈퍼원숭이보다 효율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슈퍼원숭이 솔직히 이게 태양신 한 마리 가격인데 어떻게 보면은 한 마리 가격인데도 이제 태양신 두 마리보다 효율이 좋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량이 나오면 이제 태양신이 막아주고 이제 뭐 MOAB 등급의 이제 풍선이 나오면은 태양신이랑 다트 원숭이랑 같이 막아주고 괜찮죠. 근데 뭐 MOAB 등급 나올 때마다 뭐 변신해주셔도 되고 무한 변신이 되니까 사실상으로 태양신 한 마리 더 변신해주면서 현재 이제 라운드는 69라운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공장 더 짓고 그냥 이거 뭐야 이게 뭐였지? 원숭이 신타워인가? 원숭이 신타워 지어도 막 되는데 뭐 공장 더 짓는 건 이제 좀 귀찮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트 원숭이 한 마리를 팔아줄게. 무료 원숭이 이제 다시 지어주시고 변신 원숭이를 판 거예요. 변신할 수 있는 원숭이 이제 두 마리예요. 두 마리로도 뭐 충분히 깰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별다른 지장이 없죠. 그리고 이제 태양신 한 마리씩도 늘려주시면서 이렇게 쉽게 플레이를 하도록 할게요. 간단하죠 되게. 그렇죠. 변신 또 눌러주시고 MOAB 등급의 풍선이 좀 많이 나온다 싶으면 이제 변신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세라믹은 나와도 이제 뭐 태양신 선에서 이제 커트가 되고 이렇게 MOAB 등급의 풍선이 많이 나오면 변신 눌러주세요. 태양신만 이제 지으셔도 깰 수 있어요. 태양신 짓고 나중에 이제 좀 후반에 그 뭐랄까 그 뭐지 이거 블룬치퍼 좀 깔아주시면은 그 나중에 이제 85라운드 때 막 나오는 것도 이제 검은 풍선도 막을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라운드 이렇게 계속 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잘 막고 있죠? 현재 변신 또 눌러주시고 여기 이제 좀 빡센 수도 있는데 빨간색 이제 6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막아주시고요. 아 이거 공장 때문에 태양신을 이제 지을 곳이 없네. 일단 태양신을 여기다가 지어도 되니까 일단은 뭐 무난하죠 현재까지. 태양신은 이제 뭐 지금 한 5마리 있고 여기 이제 한 마리 더 짓고 있는데 6마리까지만 지어두고 이제 블룬시퍼를 짓도록 해볼게요. 무난하죠 현재. 이제 태양신 한 마리 더 해주고 이제 블룬시퍼를 슬슬 짓도록 하겠습니다. 블룬시퍼를 좀 이쁜 자리부터 차곡차곡 이제 쌓으면서 짓도록 할게요. 블룬지퍼를 이렇게 늘려주시면은 무난하게 클리어를 할 수 있을까요? 한 블룬지퍼는 한 뭐 6기? 7기? 그 정도까지 그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지은 블룬지퍼는 몇 마리냐? 1, 2, 3, 4 이제 4마리 지었어요. 블룬지퍼 한 4마리만 더 늘려주도록 할게요. 8기? 그 정도면 이제 안전을 깰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블룬시퍼 5개를 완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공장 팔아도 될 것 같은데 블룬시퍼 이렇게 지금 7개고요 7개만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이 태양신 타워 하나만 더 해서 이제 태양신 타워는 총 이제 7개고 블룬시퍼는 이제 블룬시퍼도 7개 이제 다트 원숭이 이제 10마리 이렇게 됐고요. 현재 라운드 이제 83라운드입니다. 일단은 뭐 이제 84라운드도 무난하게 넘겼고 이제 막 대망의 85라운드죠. 대망의 이제 85라운드인데 이걸 이제 잘 버티도록 할게요. 변신을 계속 무한으로 해주면서 하는 것도 중요해요. 변신을 계속 해주면서 태양신하고 같이 떼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85라운드도 클리어를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모두 이제 원숭이 실험실을 모두 비활성화를 해둔 상태로 이제 유턴이라는 이제 고급 난이도의 맵을 클리어를 했습니다. 뭐 궁금하거나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깨 보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이제 그런 이제 뭐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문 빌딩 없이 한번 깨주세요 하면은 제 이제 깰 수도 있고 이제 공략을 이제 할 건데 막 댓글로 이제 달아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깨달라고 이제 뭐 좀 요청하실 게 있으면은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또 실력이 전지전능한 게 아니라서 이제 뭐 막 미션을 주시면은 못 깰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유턴 맵은 이제 공략을 해버렸네요. 그쵸?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뭐 구독 유튜브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